예, 다냐 선생의 단칼 전략입니다. 단칼에 짧은 종목도 보고 또긴 칼에 중장기 종목까지 같이 보는 시간입니다. MTNW 다냐 선생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르는 게 좋긴 하지만 또 주초부터 속도를 굉장히 좀 빨리 내고 있어서 한편으로 부담되기도 하는데요. 시황하고 전략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시장은 이제 과거의 경험치를 접목시켜서 판단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유동성이고, 유동성 과열이라든가 유동성 피로에 대해서 이제 언급들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객 예탁금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쉽게 낙폭을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난주 시장의 특징을 하나 본다면 코스닥에서 그동안 매도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매수를 보였고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로 전환됐거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들이 2조 5천억까지 지난주 2조 5천억을 매도했거든요. 그다음에 2020년 기관들이 매도했던 금액만 거의 한60% 육박하는 거를 1월 한 달에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관들 입장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과매 국면 온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 기관들 각 주체별로 돌아가면서 매수하면서 결국엔 시장에 대한 지수 하락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삼성에서 오스틴에 11조 원 반도체 투자한다고 하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여기서 이제 관련주들을 좀 조심해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도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봐야 될게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자율주행 이런 섹터들만 아니라 이제 실적 시즌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실적이 개선되는 그러한 업황의 종목들 이제부터 담아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고, 당분간 종목 장세는 쭉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시장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는 올 상반기까지 계속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관련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움직이면 다소 강한 그런 지수의 전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코스닥 모두 종목 장세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응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공매도 제한이 뭐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개인들의 그 에너지, 기세는 좀더 올라옵니다. 자, 종목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관심주들 수익 잘 내고 있는데요. 잠깐 AS 할까요? 네, 일단 단기로 봤던 이제 JNK 히터를 보면 일단 목표 주가는 1만 5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오늘 1만 300원까지 갔거든요. 일단 여기가 단기적으로 이제 매물 가격대는 맞습니다. 하지만 JNK 히터 관련주, 이런 수소 충전 관련되는 내일 이슈라든가 이제 기사화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어요. 수소 충전차, 강원도 고속도로 1호 개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1만 300원, 1만 원 이상에서는 차익 실현하고 종목을 교체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현대 그린푸드입니다.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 실적 개선이 나오기 때문에 목표 주가 1만 원을 제시해드렸는데, 요거 일단 목표 주가 1만 원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1만 원을 강하게 돌파했을 때는 11,000원대까지 볼수 있지만, 일단 1만 원 수준에서는 매도 하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적금주로 같은 한솔 테크닉스인데,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조정을 받거든요. 2020년, 2021년, 2022년 실적 개선 나오기 때문에 한솔 테크닉스 주가 밀리면 겁내지 마시고 담자. 요거는 목표 주가를 제가 13,000원을 잡았는데 목표 주가 상향하겠습니다. 14,000원까지 상향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받더라도 매수하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단기 종목 가운데 JNK 히터는 수익이 났는데요. 조금 차익 실현하는 것으로 한솔 테크닉스는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 알아보죠. 먼저 단기 접근 종목이요. 오늘 기사됐던 게 이제 삼성 출판이에요. 이게 이제 아기상어 관련 스마트터디 국내 증시 상장 이슈가 있는데, 일단 시장에 노출됐지만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 부분으로 뭐냐면
스마트 스터디에 대해서 삼성 출판사 지분 가치가 대략적으로 3,680억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이 2,400억이거든요. 국내 상장 추진되는 것들이 가정 그 기정 사실화된다면 삼성 출판 역시도 지분 가치 대비 저평가됐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보시더라도 삼성 출판 같은 경우는 23,850원부터 24,500원까지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여기서 비싸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슈가 소진되면 주가 밀릴 수 있죠. 여기서 매수하고 손절가는 23,000원을 이탈하는 시점을 손절가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좀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슈는 있기 때문에 28,000원 수준까지 목표가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적금 주식으로 봐야 될 게 성광밴드입니다. 지금 이제 조선 기자재 쪽은 상대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자율주행 섹터에 비해서 부각되지 못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실적 호조는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2020년 그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58% 증가해요. 460개 기업을 출연했는데 거기서 114등이고요. 그 다음에 2022년 영업이익은 124% 증가하기 때문에 460개 주식 기업 중에서 10위권에 랭크돼 있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4,767% 증가하면서 460개 기업에서 3위에 랭크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업황이 다소 강한 매기 관심 보이지 못했지만 결국에 실적 호전이라는 거예요. 실적 호전. 그러면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1년 만기 적금을 들었을 때 실적 호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안 잡아도 돼요. 7,000원에서 7,400원 수준까지 야금야금 차근차근 모으자. 이거 손절 없습니다. 실적 호전이 2022년까지 이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보는 바에 견지에서는 9,700원 이 고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그래서 보는 부분은 1차적으로 보수적으로 만 원을 목표로 보시고 크게 본다면 욕심낸다면 12,000원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광밴드처럼 실적이 2021년, 2022년까지 좋아지고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것들은 욕심낸다면 신고가도 경신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가는 주식들 관심 갖지 마시고 실적 개선이 명확히 기대되는 이런 쪽으로 모으면 오히려 우리 계좌 수익을 크게 늘릴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단기 관심 종목 삼성출판사, 중장기 종목 성광밴드, 다냐 선생의 단칼 전략에서 두 종목 알아봤습니다. MTNW 다냐 선생님, 예, 함께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